어쩔 수 없이 이소우가 난간 위로 올라섰다. 그러자 어디선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. 짤랑거리는 소리? 응. 이게 어디서 난 소릴까? 누구 핸드폰 알림 소리? 짤랑. 그런 느낌이랑 거리가 멀어. 보통 동전 소리를 그렇게 표현하잖아. 저금통! 짤랑짤랑! 그럼 쇠 재질이란 얘긴데. 어? 이건 아닌데? 선행 조건이 있었어. 선 뭐?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갖춰줘야 하는 조건 말이야. 여기서 선행 조건은 이소우가 어쩔 수 없이 난간 위로 올라섰다. 그러자 어디선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. 난간 위로 올라서는 거. 야, 그거 루리가 어떻게 확인해? 너 미쳤어? 빨리 안 내려와? 사연, 나 위험해! 어, 사연 내려와! 그러다 다쳐! 잠시만요. 혼날 땐 혼나더라도 내려가서 혼낼게요. 지금은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. 이주리가 말한 그 소리 찾았다. 근데 잠깐만, 이주리가 이 소리를 알고 있다는 건. 그 소리를 알고 있단 건 이주리가 이 상황을 봤다는 거고. 그럼 이주리 말이 진짜라는 얘기야? 다채로운 즐거움 JTBC.